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11월 17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내일 장 추천 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약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끝난 부분은 아닌데요. 오늘 양 시장 모두 다 대체적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상승보다는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상승보다는 좀더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크게 우리가 오늘 코스피가 0.07% 그리고 코스닥이 0.99%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환율이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달러입니다. 최근에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위안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양상이고, 국내 환율 같은 경우에도 워낙 달러에 대한 부분이 약세 기조로 나타내다 보니 환율이 워낙 강세 기조로 소폭이나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RCEP 어제 RCEP 체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또 다른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미국 의존도가 좀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이제 환율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빠진다면 국내에 또 수출주 비상이다, 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일단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는 약간의 우려감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필요하고요. 자, 오늘 특징 세 가지. 자, 모더나에 대한 얘기 꼭 해봐야겠죠. 그리고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 하락은 귀해다라는 주제로 잠시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모더나가 전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상을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드러났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발표를 했는 모습이었고, 한편에서는 또이 모더나에 대한 발표를 보고 화이자보다 좋은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사실을 왜곡해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사실적인 부분만 우리가 일단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화이자와 모더나의 가장 큰 차이는, 화이자는 영하 70도에서 8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3일 동안의 냉장 보관 시간이 주어진다 라는 거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약 마이너스 20도에서 마이너스 30도, 그리고 보관 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가능하다는 건데, 자,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화이자에 대한 방식과 모더나가 보관하는 냉장 방식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 부분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고, 또한 가지는 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더나는 우리가 이제 신규 신흥업체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뜬 업체거든요. 그렇다 보니 생산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대부분이 이제 기술 수출 관련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면이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위탁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우리가 이제 CMO 관련주,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눈여겨봐야겠죠. 자, 그럼 요 모더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사이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 요게 이제 모더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 이제 검은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다, 뭐 그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이렇게 보여드리진 않겠죠. 바꿔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 이제 모더나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 3만 명을 임상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에서 95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3만 명 중에 95명이에요. 그 중에서 90명은 가짜 백신을 맞은 쪽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5명은 진짜 백신을 맞은 그룹이 발생했다. 사실 이제 진짜 백신을 맞은 쪽에서는 5명밖에 안 걸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서 백신을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았다고 인지를 하는 것까지도 한번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임상 3상을 통해서.
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포함을 해서 같이 보시면 약 94.5%의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 자, 전체 3만 명 중에서 심각한 증상을 보였던 사람은 11명이고, 모두 플라세보를 맞은 그룹이었다. 가짜 백신을 맞은 그룹이었다. 그 진짜 백신을 맞은 쪽에서는 심각한 증상을 보인 사람은 어떻다? 없다라는 얘기죠. 자, 코로나19에 대해 감염된 95명 중에서 15명은 65세에 대한 고령자, 그리고 20명은 백인 이외의 다른 인종이었다. 이 말은 바꿔서 75명은 백인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정보도 공개가 되었는데, 1차 접종 시에는 3단계 이상의 부작용을 호소한 것이 주사 부위 통증이었다. 주사 부위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자, 2차 접종 후에는 피로하다. 근육통이 왔다. 또는 관절통이 왔다. 두통이 좀 생겼다. 통증이 좀 생겼다. 주사 부위가 조금 뻘긋뻘긋하게 올라왔다 등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다 단기간에 사라졌다라고 했어요. 자, 이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신청은 다음 주에 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에 신청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FDA에 대한 방침에 따라 적어도 2개월 이후에 승인이 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화이자도 신청을 할 거고, 그리고 모더나도 신청을 할 거예요, 그죠? 모더나와 화이자가 신청을 할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백신 관련주들이 다음 주에도 연속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신청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요? 2개월이 걸려요. 그럼 11월 말에 신청을 했다니까,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1월 달이 되면 시장이 또 다시 한번더 백신 관련해서 이슈가 되겠죠. FDA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뭐 자기도 해보니까 이게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그때부터는 접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끼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벗겨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옥죄고 있던 이 마스크가 어느 순간 이제 벗겨질 수 있습니다. 마스크 쓰니까 뭐가 문제냐면 계속적으로 코털이 빨리 자랍니다. 그 정도로 코 안이가 답답한 거죠. 입 주변하고. 자, 이번 겨울에는 백신을 배포하기가 어렵다. 이번 겨울은 어쩔 수 없다. 자, 이번 연말까지 약 2천만 개 정도가 생산이 되고 배포 준비를 할것 같고, 내년 중으로 세계 여러 회사들과 합작하여 5억에서 10억 개 정도 생산이 가능할 것을 생각한다. 자, 여기 나오죠. 한국 정부도, 이거는 중간적 의견이에요, 라이센스 생산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라이센스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 대한 기술을 사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별도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 자, 요번에 보면 추가 실험을 통해서 해보니까 30일간의 보관이 가능하다는 데이터를 얻었다. 여기서 나오지만 화이자 쪽이 좀더 안정적인 구조다. 자, 영하 20도에서는 6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 상온에서는 12시간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이렇게 영하에 대한 초저온 냉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 부분 나올 가능성이 높다.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결과는 잘 나왔다. 백신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대신 FDA에 대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1월 바이든 정부가 공식적으로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번에 미국이 7만 명, 10만 명씩 확진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마지막, 뭐랄까, 절정 과정을 지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을 하면 앞서 봤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뭐, 여기도 나오지만, 94.5%, 그리고 여기서 20명의 참가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서 한번 같이 보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더나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상당히 좋은 백신이 나왔다고 봐야 돼요. 특히 이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정복을 할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면 아스트라제네카도 상당히 높은 백신에 대한 부분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백신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데, 특히 모더나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런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앞으로도 시세가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좀 더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일 약품은 화이자 관련이죠. 예,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이제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조금 나타나는 양상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락은 기회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많이 움직였던 기업들이 이제 대한항공, 항공주들이 등락이 상당히 크게 움직입니다, 지금. 자, 요번 오늘만을 일봉으로 본다면 오늘 하루 동안 움직인 등폭이 고가로는 7.6%, 저가로는 10% 빠졌으니까 상과 하락에 대한 부분 자체가 17%, 18% 가까이 나죠. 전일 같은 경우에도 등폭이 25%가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제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답답했던 것이, 대한항공을 지금이라도 사볼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또는 SK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사볼까요? 물으시는 분들, 삼성전자 지금 사볼까요?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들이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나 싶을 정도로, 사실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저렇게 진짜 주식을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떠보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일일이 그런 거 답변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라는 생각도 할 정도였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것이 항상 조정을 거치고 발산을 이루게 되는데, 수렴 이후에 발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그에 따른 시세를 우리가 챙기거나 또는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항공주라는 것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고 봤을 때 좀 더 궁극적인 목표치는 더욱더 높게 형성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매수 적정 가격대는 17,000원 밴드, 그리고 2만원 밑에 밴드를 누누이 강조를 해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3만원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자, 그럼 지금 사는 분들이 과연 옳은 투자를 하면서 사는 판단일까?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0만원 가격대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8만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인텔에 대한 인수가 나왔을 때도 망했다 이랬어요. 언론에서 망했다 했을 때 제가 뭘 했어요? 그런 것들은 악재가 아니다. 인텔에 대한 악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걸 9조를 주든 10조를 주든 시너지가 더욱더 커지는 상황인데 그게 왜 악재가 되느냐. 그거는 일부 제로 노출밖에 안 된다. 단기적인 제로 노출 이후에 다시 시세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얼마부터? 8만원대부터. 그 가격대를 찍고 난 다음부터 지금 반등이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 삼성전자가 12월 달에 우리가 신고가를 갈 거라고 예상했지만 좀 더 빠르게 11월 달에 지금 신고가를 왔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판단할 때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있었던 RCEP에 대해서 체결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수출주예요.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이는 양상이죠. 하지만 우리가 현대차를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가격대가 하단부터 65,000원대, 7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미 2배 이상이 올랐어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거죠. 이런 구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자, 대한항공도 추가적인 매수는 가능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 시점으로, 장기적 관점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시세 자체는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 흐름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대응주는 바라봐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성 엔지니어링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11,000원대, 근데 지금 12,7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이런 중요한 가격대를 이제 벗어나서 올라와 버리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보유를 하고 난 다음에 관망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가격대 내려온다면 그때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삼성생명 같은 것도 얼마라고 했어요? 6만 5천 원에 했죠. 6만 5천 원 밑에서 담아놓으면 어때요? 마음이 푸근합니다. 마음이 푸근해요. 올라가면 결국 수익이 늘어나는 거고 내려오면 또다시 사면 된다. 이런 기준적인 가격대가 존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 덜 샀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는 거 보니까 아, 좀 더 막 욕심나고 조바심나고, 그것은 본인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 못하는 거고, 그만큼 저가에서는 못 사면서 고가에서 산다는 것은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의 투자 원칙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대형주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이런 기준점이라는 게 존재를 해줘야 돼요. 저보고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대형주를 안 하냐, 그만큼 대형주가 올라간 종목을 손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에 빠져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형주를 사면서 손절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최근에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도 고가에서 들어갔다가 70만에 사신 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손해가 나 있는 거잖아요. 75만에 사신 분들도 결국 지금 손해가 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을 한번 또 찍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은 불타기를 계속 쪽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서 빠지면 또 하락에 대한 폭이 크게 생기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에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손절 없이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누리면서 크게 수익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명심하시면서 대형주는 손절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형주 매매는 큰 돈으로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은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라는 걸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가치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내는 투자 습관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하락폭은 제한적일 거예요. 코로나가 확산돼 가지고 여기서 지수가 또다시 예전처럼 1400포인트까지 빠지면 어떡하죠? 라고 공개방송에서 물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시장이 망하게 될까요? 냉정하게 따져보자.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란 사태가 맞이하면서 3월 16일부터 19일 그 주에 시장은 엄청난 공포심리가 다가왔어요. 그때는 백신도 없었고요. 뭔가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요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공포심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조만간 백신도 나온답니다. 조만간 경기 부양책도 쓴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장이 빠진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락은 기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차피 시장이라는 것은 하락을 꾸준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락하다가 올라가는 것이 시장입니다. 그것을 좀 더 명심하시면서 지금부터는 시장이 빠질 때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CMO 관련주들 다시 한번 더 체크를 꼭 하시고요. 자, 내일장 관심 종목 보실 건데요. 일단은 제우스. 자, 남이 재미, 나는 믿는다. 제우스를 믿는다. 저희가 이제 월요일 밤 10시마다 방송을 매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제우스가 거의 뭐 지금 사골 종목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저희 가족분들한테는 13,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 마찬가지로 방송에서는 14,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했는 상황입니다. 꾸준하게 지금 오늘도 신고가를 형성하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제우스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어요. 21,6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 기업은
본인에 대한 평가를 받기에는 멀었다고 판단해요. 지금은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한번 강한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이 기업이 이제 국산화 장비 안에서도 세정 장비를 납품을 한 업체입니다. 이 세정 장비에 대한 국산화율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도는 아직까지도 20% 내외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국산화율이 올해와 내년에는 상당 부분 저는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제우스라는 기업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7월 1일부터 가격대가 13,600원, 13,700원대입니다. 이 가격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지금은 한 25,000, 3만원 이상까지도 꾸준하게 가면서 앞으로도 변화가 생길 때마다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녹십자 랩셀인데요. 자,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세포 치료제 관련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녹십자 랩셀하고 녹십자 셀하고 두 군데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잠깐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이 있습니다. 자, 녹십자 셀은 우리가 이제 이노셀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이노셀은 어떤 뭘 만드는 회사냐면, 유민셀 LC라고 해서, 우리가 면역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이제 녹십자 셀입니다. 그냥 녹십자 랩셀은 뭐냐면, 총칭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 세포치료제 또는 우리의 검체검사 또는 줄기세포 이런 총칭하는 세포치료를 함께 만들고 있는 업체가 이제 녹십자 랩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항암제 관련해 가지고 이뮨셀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이제 녹십자 셀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녹십자 랩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녹십자 랩셀이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이 회사가 대량에 대한 백신을 유통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모더나도 그렇고, 그리고 앞서서 봤던 우리가 화이자도 그렇고, 두 군데 다 공통적으로 초저온 냉장고 필요하다는 거죠. 모더나는 영하 20도, 그리고 화이자는 영하 70도에 대한 초저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량으로 확보가 되고 거기에 유통까지 가능해 줘야 돼요. 그런 업체들이 국내에서 잘 없어요. 녹십자 랩셀은 그 정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앞에서 들어왔던 요 물량은 매집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또 우리가 볼 종목 이제 아프타바이오인데요. 자,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 이제 2019년도에 처음에 이제 상장이 될 때는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경쟁률 따지면 약 850대 1 정도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은 기업이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주가가 꾸준하게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부담 없이 뭐 보유해서 물량도 다 나갔고 바뀔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는데, 자, 기술 이전에 대한 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파이프라인이 총 7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앞에 들어왔던 이 물량은 저는 매집 부분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아프타바이오에 대한 변화까지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자, 실전 매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 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3월 1일부터 코로나를 겪고 10월 27일까지 2200만 원이 4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에 대한 내역인데요. 빨강색 종목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린 종목은 우리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표시를 해드리는 기업이고, 나머지는 하루에 한 종목 또는 두 종목이 추천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손절한 종목군들입니다. 손절한 종목군들이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캐시 코트 빨강색 종목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캐시 코트를 10월 5일날 휴캠스 같은 것도 여기 나왔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10월 20일부터 또 30일까지 여기 또 손절한 종목이 또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일단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월 29일에 제일파머홀딩스 뭐 이런 것들도 최근 들어서 29일 이후에 또 이슈가 됐죠. 29일 자리가 어디냐면 제일파머홀딩스 왜 이슈가 됐습니까? 화이자 관련된 이슈가 됐죠. 29일은 여기 요 자리거든요. 29일이 여기서부터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일주일 지나고 급등 나오죠. 이렇게 주가는 움직여 왔다는 얘기예요. 항상 매집할 수 있는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기업을 공략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궁금하시거나 시장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 함께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1599-0700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023490-4646번으로 연락을 주셔서 어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가입을 하셔가지고 함께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